중요한데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 한번 밟고 왼발 잡은 상태에서 타이밍 기다린 다음에 칠 때 오른발이 나가요. 사이드 밟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오는 타이밍에 돌려서 발 같이. 그래야 힘을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. 그립은 어떻게 빼고? 그립은 이제 완전히 백핸드를 잡는 게 아니라 살짝 모서리를 잡은 상태에서 손목이 나와야 돼. 너무 백을 잡아버리면 각도가 잘 안 나와서 살짝 모서리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손목 치고 나서는 정면. 네. 이렇게 하면은 백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. 네,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. 네, 밀린 것만 사이드 밟고 땅 쳐야 되는데 굳이 여기 온 거를 백으로 잡으면은 늦추기만 하고 그냥 바로 발 바꿔서 치는 게 훨씬 나아. 세레스. 손목 꺾인 상태에서. 그렇죠. 그냥 안 꺾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스톱했을 때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. 치고 깎여 스쿼트 때리고. 아. 그렇죠. 아, 이제 백 깎이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, 이제 대각 백드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이 가는 게 아니라 손목이 대각선을 확실히 봐야 돼. 시선도 치고 나서 시선을 같이 봐야 돼. 팔 계속 팔만 던지는 게 아니라 상체 돌아오면서. 네. 손목 눌러주. 네, 손목 눌러서. 네. 발도 그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는 팔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발 박자도 같이 발도 같이 맞춰서 들어가야 돼. 그래야 이제 세게 쳐올릴 때도 박자 잡고 하나. 이걸로만 하면은 한계가 있어. 잡고 하나. 공을 내 앞에 있을 때 짧게 보고 또 짧게 본 다음에 공격으로 이어가는 거예요. 이제 막 들어가면 안 되고 첫 공을 잘 쳤을 때 그때 한 발로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 공이 떴을 때 막 들어가면 맞아가지고 항상 잘 치고 나서 조금씩 전진 하시는 게 제일
드라이브랑 똑같은 위치에서 더 짧게 나와야 돼. 짧게 놓고 이제 들어가는 의미인데 커트하고 뒤로 빠지면 안 돼. 대각 커트하고도 대각으로 봐야 되고 직선 커트 했을 때도 앞에 보고 이제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게. 근데 그냥 대충 치면 안 돼요. 정교하게 딱 걸고 공격으로 바꿔주세요. 백커트 할 때는 이제 팔로 스윙하면 안 되고 공 오는 순간 손목을 이제 빨리 틀어주셔야 돼요.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공 대가오면은 발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빨리 틀고 사이드로 바로 연결 가능. 네,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틀어주셔야 돼. 그래야 팔도 각도가 잘 나와요. 때는 몸 자세가 몸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자세를 또 옆으로 빼준 상태에서 스윙 자세가 나올 수 있게 각도를 만들어줘요. 항상 손목 밑으로 손목 세워서 라켓 세워서.